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확인된 희생자만 400명을 넘어섰는데 아직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희생자는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수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높이의 쓰나미가 해변가 마을을 덮칩니다. 규모 7.5의 강진과 7m 높이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강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중부권인 이 지역에 규모 7.5의 강진이 덮친 데 이어 약 20분 만에 강력한 쓰나미가 뒤따르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405명, 29명이 실종 상태이고 부상자도 540명에 이릅니다. 30만 명이 사는 동갈라 지역은 통신이 완전히 끊겨 이 지역 피해 상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안 지역에서 축제를 준비하던 수백 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사망자 규모가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피해 지역에 있던 한국인 한 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Identifikasi dilakukan. Jadi diperkirakan jumlah korban banyak baik disebabkan oleh gempa di Kota Palu dan Donggala. 정전과 함께 통신과 교통도 마비된 상태여서 구조나 수색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 첫 지진 발생 이후 100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